한번 얌전하게 좀 먹어봐. 아유, 잘 먹는다. 달량농장입니다.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합법 사육 가능한 두꺼비, 애완 두꺼비, 반려 두꺼비, 바로 미아코니스토드고요. 한국에서 번식된 애들입니다. 이 미아코니스토드들이 그게 있었죠. 좀 기생충 문제가 많았어요. 얘들이 기생충이 진짜 많기로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아, 이쁘다. 그쵸? 이쁘죠? 기생충이 많기로 유명한 애들이었는데, 우리 미아코 애들이 한국 국내 번식 개체들은, 인공 번식 개체들은 기생충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기생충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는 애들이고, 먹성 폭발입니다, 진짜.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커요. 지금도 이렇게 작은데, 지금 태어나서부터 한 두 배 이상은 커진 거라고 하네요. 아이고. 아, 일단은 살짝 스팅 한번 해보고, 원래 저국포로 키우려 했는데, 저국포가, 생각한 기간 내에 배송이 안 돼가지고, 뭐 일단은 급하게 케라토프리스 모드로 세팅을 해주고 사육할게요. 이 두꺼비들은 어릴 땐 벽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부터 이제 기어다니게 되죠. 얘들 진짜 예쁘거든요. 아, 얘들 성체 뭐 보여드릴 애들이 없는 게 아쉽네요. 이 합법으로 키울 수 있는 두꺼비들이고 분양가는 한 마리에 4만원씩입니다 자, 알량농장입니다. 미아코니스토드한테 일단 톡톡이를 줬어요. 지금 피네드가 급하게 품절이 나버려가지고 일단은 턱끈을 좀 뿌려줘봤는데 애를 먹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지금 벗겨놔요. 톡톡이가 워낙에 쬐깐해서 이거 아무리 털어봤자 배도 안 찰까지 톡톡이를 기어다닌 거 보이시죠? 아, 귀따름이 너무 큰 게 들어왔네. 빼주자. 제가 이 귀따름이가 남은 줄 몰랐던 게 대충 보니까 두꺼비인 줄 알았어. 색깔도 비슷해. 얘를 뾱뾱뾱 하고 잡아먹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간식이죠. 이거는 배는 안 찰 거예요. 톡톡이 먹는다고. 간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고 피네드가 이제 도착하면 바로 피네드로 배 좀 살 좀 찌워줘야죠. 계속 얘를 막 주워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얘들도 작고 톡톡이도 작다 보니까 뭐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는 잘 티는 안 나죠. 귀여워요. 달량농장입니다. 결국은 오늘도 피딩쇼네요. 자, 핑키를 먹일 겁니다. 레핑키고요. 쥐 피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시청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수리남 곰프로 드리고요. 말해 보여요. 잘 먹습니다. 말해 보여요. 다 잘 먹어요. 알량농장에 있는 팩맨들은 100마리면 1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만마리면 만마리 다 잘 먹습니다. 이거는 뭐 사육 스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육 온도, 사육 환경 기본만 맞춰줘도 팩맨들은 잘 먹고 잘 커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블루 피플리스 애들. 아유, 잘 먹어라. 잘 먹는다. 아유, 잘 먹는다. 귀여워요. 잘 먹어요. 자, 이번에는 금덩이랑 우리 화이트 라임 알비노 수컷 녀석입니다. 금덩이가 아유 잘 먹어요. 아유 잘 먹는다. 화이트 라임 알비노 얘를 다 잘 먹으니까 보기가 아주 좋아요. 너는 빨리 물어라. 이거 비타민 묻어 있는데 비타민 이거 물에 씻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수컷 4마리입니다. 일단은 빙빙이, 이름 빙빙이인 블루 패턴리스고요. 이번에 나온 애들 아빠 개체죠? 아이고, 우리 브라질. 아이고, 잘 먹는다. 오래오래. 이거 쬐깐한 거니까 컨셉 주자. 수컷 4마리인데 둘 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자꾸 아쉬운 듯이 쳐다보니까 한 마리 더 주자. 아쉬우면 더 먹어야지. 다 잘 먹습니다. 알량농장에 있는 모든 개구리는 다 잘 먹습니다. 다음은 간만에 얼굴빛이죠. 카팅가 팩맨들입니다. 카팅가 애들도 당연히 잘 먹고요.
잘 먹죠. 얘는 이제 그린 피탈리스 녀석인데, 얘는 핑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유, 또 무슨 소리냐고 그러네요.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먹습니다. 안 먹는 애들은 없어요. 아유, 금덩이가 자꾸 휘두르기 쳐다보는 게 한 마리 더 달라는 뜻인 것 같아. 그럼 더 줘야 돼. 아유, 잘 먹는다. 아이고, 이번에 임시 서식장이 있는 애들인데 좀 좁죠? 근데 얘가 알을 흘렸네요. 알을 원래 낳았던 얘인데 알을 허공에 흘렸네요. 알을 한번 낳고 나서 그렇게 허공에 혼자 흘린 애들이 제법 있어요. 더러더러 있어요. 얘네들은 뭐 청소를 해줘야죠. 아유, 얘는 이쁜 수컷이야. 아우, 잘 먹어, 잘 먹어. 자, 잘 먹죠. 얘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얘는 재개체는 아니고요. 다른 브리더 분께서 잠깐 맡겨주시면 될게요. 그런데 뭐 재개체가 아니라고 밥을 굶길 수 있나? 밥은 다 먹여야지. 좀 큰 게 들어갔나? 아유, 그래도 먹죠. 얼굴에 피 묻었다. 지저분하게 먹어가지고. 얘는 오네이튼 수컷인데 성장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아우, 똥 치워줘야겠다. 똥이 세 덩이나 있네 바닥에. 똥 치워줘야겠어요. 잘 먹죠? 귀엽습니다. 페테릴 개코 녀석 먹을까? 아, 근데 이게 일반 핑키였으면 줬을 텐데 내 핑키라서 못 먹을 것 같아. 일반 핑키면 먹을 텐데 먹어볼래? 아, 아니다, 이거 목 막힐 것 같아. 딱 보면 목 딱 막히기 딱 좋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 알 낳아준 친구나 특식으로 줘야겠어요. 아, 진짜 아깝다 핑키. 그쵸? 제가 이거 간에 기별당 갈 것 같은데 이런 걸 주니까 진짜 아깝다. 다음은 우리 오네이트 아이입니다. 암컷이고요. 레드 오네이트인데 지금 조금 건조해서 쪼그라들었네요. 펭귄들이 물이 없으면은 부피가 반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또 수분이 보충이 되면은 다시 커지죠. 아우, 잘 먹는다. 생맥은 잘 먹어야 제맛이다. 한 마리 난 더 먹어야 돼. 삼켜 꿀딱해. 꿀딱. 아우, 잘 먹는다. 한 마리 더 먹어. 얌전하게 좀 먹어봐. 아우, 잘 먹는다. 왜 뱉어놓어? 너무 이게 종종 있어요. 너무 현란하게 이렇게 먹다 보면은 입에 있는 거랑 같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다시 삼키고 나면은 다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먹어. 더 먹어볼게요. 자, 여기도 오네이트 팽맨이 살고 있습니다. 한번 어디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여기 있었네요. 아이고, 너무 이쁘죠? 잘 잤어? 잘 잤어? 내 핑키 하나 먹자. 아유, 맛있어라. 아유, 맛있지? 살짝 노란빛이 강한 녀석이야, 얘는. 플레드인데 노란빛이 강해. 애기 하죠, 아직. 젊은 애기예요. 아, 이제 막 1년생 정도 됐을 거예요. 애기예요. 근데 이뻐요. 저는 막 뛰어놀으라고 이렇게 큰 사육장에 이렇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뛰어놀진 않아요. 딴 애들은 다 뛰어놀는데. 물론 가끔씩 뭐 뛰어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잘 뛰어놀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여기가 물그릇 있던 자리인데 물그릇 압수했습니다. 쓰질 않아 얘는. 압수해버렸어요 그냥. 물그릇을 아예 안 쓰니까. 다음은 모두가 탐내시는 지금 완전 최고의 인기종 퍼펙트 페탈리스 알비노들인데 퀄리티가 아주 우수해요. 얘들은 오늘이 피딩일이 아니라서 간단히 간식만 줄게요. 그래도 먹습니다. 아이고, 말썽꾸러기들. 이제 제가 심심풀이로 다시 키우게 된
러버덕키들인데요. 아우 애기다 애기. 러버덕키 풍벌입니다. 애기야 애기. 해구속도 있고 뭐 사실 저는 공벌레 사육만큼은 진짜 잘해가지고 저 원래 공벌레 많이 키웠잖아요. 그래서 뭐 얘들 애기여도 무난하게 잘 키워내서 뭐 번식해야죠. 이쁩니다. 아우 뭐 일단은 오늘 대강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는데 다음에도 뭐 비슷하게 다음에는 좀 민트 애들 많이 찍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다음에도 뭐 근황 영상으로 올 수 있으면 오고 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버즈 프로기 수입 예정이 있는데 걔들로 한번 찾아오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